해한성 배칠수의 고전열전 삼국지 제16부 조조와 유비. 천자를 참칭하던 원수를 격파하고 숙적 여포마저 토벌한 조조의 위세는 실로 눈부신 것이었다. 서주에 입성한 조조를 향해 백성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고 있었다. 승상! 승상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쑥스럽구만, 유비. 서주에서 화려한 입성식을 거행한 조조는 자신의 곁에 유비를 대동하고 있었다. 이 당시 유비에 대한 조조의 애정은 실로 파격적인 것이었다. 우와, 저거 봐, 저거 유비님 아니요. 아이고, 유비님, 여기 좀 봐줘요. 여기 좀 봐줘요. 아우. 유비, 자네도 인기가 대단하구만. 응? 아이고, 이거 참, 예, 쑥스럽습니다, 승상. 이보게, 유비. 이번에 허두에 돌아가면 나와 함께 천자 폐하를 폐하하도록 하세. 예, 제가요? 저는 한실의 종친 아닌가. 가깝게는 폐하의 먼 친척되는 사람이니 당연히 뵙고 인사를 드려야지. 승상,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조조는 정욱과 자리를 함께했다. 조조의 최측근 무사인 정욱은 장례를 위해 유비를 제거할 것을 주장하는 안티 유비의 선봉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승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게. 승상, 혹시 인터넷 검색어 순위를 보셨습니까? 응? 아니, 왜? 내가 또 1위에 올랐나? 하긴, 천자를 참칭하는 원술과 역적 여포를 한꺼번에 격파했으니 1위에 오를 만도 하지. 저, 승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승상은 10위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뭐예? 1위 서태지, 2위 이지아, 3위 정현철, 4위 김상원, 5위 정우성. 1위부터 9위까지 온통 서태지, 이지아 관련 인물들이 순위를 휩쓸었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순위에 못 들었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응? 지금 이 나라에 시급한 일이 어디 한두 개인가? 근데 한낱 연예인 이혼 얘기 따위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이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이런 일만 터졌다 하면 아주 신이 나서 오바를 하는 이 나라 매스컴들. 정말 문제야. 승상,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 유비가 검색어 순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유비가? 승상도 들지 못한 순위에 유비가 올랐습니다. 정말 욱하지 않습니까? 서주 백성들 사이에서 유비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야 뭐 한동안 유비가 서주를 다스렸으니 뭐 그럴만도 한 거 아닌가? 승상! 왜 이래?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유비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인간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해가 될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제거하시지요. 이보게, 정욱이, 유비는 나에게 형제와도 같은 친구야. 그럴 순 없네. 하지만 승상! 성욱! 난 이번에 허도로 돌아가면 유비를 내 곁에 둘 생각이.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텐데 유비가 뭘 어쩌겠나.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그로부터 얼마 후 조조는 허도로 개선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비와 함께 천자를 배알했다. 배하!
반적들을 제거하고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상. 폐하, 이번 원정에서 저를 도와 큰 공을 세운 자를 데려왔사옵니다. 한실의 후예인 유비라는 인물입니다. 한실의 후예라고요? 예. 그게 사실입니까? 이보기 유비, 어서 폐하께 아뢰도록 하게. 천자와 마주한 유비는 감격에 겨워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다. 폐하, 신은 한나라 중산정왕의 후예로 효경황제의 현손 유옹의 손자인 유옹의 아들이옵니다. 그래요? 이보게 안대관, 어서 가서 왕실의 계보를 가져오너라. 잠시 후 유비의 혈통을 밝히기 위한 족보 찾기가 시작됐다. 폐하, 왕실의 계보를 대령했사옵니다. 읊어보아라! 효경 황제께서는 14분의 왕자를 두셨사옵니다. 그중 7째 분이 증산정왕 유승이옵니다. 승은 정을 낳고, 정은 앙을 낳았으며, 앙은 녹을 낳고, 녹은 연을 낳았습니다. 연은 영을 낳고, 영은 건을 낳고, 건은 애를 낳고, 애는 헌을 낳고... 잠깐, 스톱! 예? 이보게 안내관. 예, 폐하. 그렇게 재미없게 족보를 나열하면은 듣는 청취자들이 얼마나 지루하겠나. 아. 자네가 좀 재주를 발휘해서 재미있게 읊어보게. 예, 폐하. 그럼 음악을 좀 주시지요. 먼저 유예진.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유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효경 왕제께서는 왕자를 14을 뒀다 뭐 이런 얘기죠. 아이고 많이 났다. 그저 그 중에 7째가 이제 유승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전시봉. 승은 정을 낳고 정은 앙을 낳고 앙은 누굴 낳고 누군 연을 낳았다 이거야 이거. 송강호. 뭐 이래 많이 났어 이거. 어? 연을 이제 그 양을 낳고 영은 건을 낳고 어? 건은 애를 낳고 애는 혼을 낳았어요. 혼은 소를 낳고 소는 으르으으 참 많이도 낳았다. 이성균. 아... 을는 피를 낳고 필은 발을 낳고 달은 부리를 낳고 부리는 해를 낳고. 야 진짜 많이 낳았다. 힘이 너무 좋아요. 박지성. 일단 해는 웅을 낳았기 때문에, 웅은 홍을 낳았기 때문에, 홍은 드디어 유비를 낳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비는 한실의 일족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힘이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암녀에너지. 그렇구만. 그럼 유비는 내 숙부벌이 되는 게 아닌가? 예, 폐하. 그렇사옵니다. 경서로구나. 나에게 이토록 듬직한 친척이 생기다니. 이때에 이르러 승상 조조의 권세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런 조조에게 눌려 갈수록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던 헌제는 혈족인 유비와의 만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모두들 들으시오. 오늘부로 유비에게 좌장군 의성정후의 벼슬을 내릴 것이오. 그리고 이제부터 유비를 부를 때는 유황숙이라 높여 부르도록 하시오. 네, 폐하. 폐하, 승리 만극하옵니다. 유황숙,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상. 이렇게 기쁜 날, 그냥 넘어갈 수 없지. 황숙, 그리고 승상, 우리 함께 저녁이나 합시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도 유비를 향한 천자의 극진한 대접은 계속됐다. 황수, 많이 드십시오. 국내선 청정 삼겹살입니다. 예, 폐하. 가만, 내 이럴 게 아니라 황숙을 위해 쌈을 하나 싸줘야지. 오, 마침 이거 아주 잘 익었구만. 폐하, 그거 제가 먹으려고 바삭하게 구워놓은 건데. 승상은 다른 거 드시오. 자, 황수, 아, 하세요. 아. 아. 저, 폐하. 저분이
만극하옵니다. 이번에는 목살에 볶은 김치를 싸서 드려야지. 어, 요게 잘 익었네. 폐하, 그 김치는 제가 맛있게 다 익혀놓은 건데. 승상은 그냥 날김치 드세요. 자, 황수, 쌈마 드세요. 자, 서극이 막 가오픈다. 자, 이번에는 목살에 삼겹살, 거기다 파무침에 고춧마늘까지 넣었습니다. 자, 왕쌈 받으세요. 그만해라. 많이 못다. 아, 예. 출연 조조 이상훈, 유비 박일, 헌재 양희문, 정욱 안장혁. 특별출연 안윤상. 음악 이춘화, 효과 차부한 차석호, 기술 박규석.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승상 조조의 힘은 천자인 헌재를 압도하고 있었다. 한실의 충직한 신하들은 하나둘 제거됐고 사방은 온통 조조의 무리들로 채워져갔다. 바야흐로 조조의 야심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승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게, 정욱. 모사 정욱, 그는 조조의 야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측근 신복이었다. 승상, 어젯밤 천자의 행동을 어찌 보셨습니까? 유비를 대하는 천자의 편애가 좀 지나친 듯 싶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일족을 만났으니 폐하께서도 기쁘셨겠지. 제가 보기에는 천자는 유비를 통해서 승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어허, 이보게 정욱, 너무 비약하지 말게. 승상,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슬슬 결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결행이라니? 한실의 쇠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민심 또한 등을 돌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승상의 큰 뜻을 펼칠 때입니다. 정욱은 감히 조정 타도의 반역을 역설하고 있었다. 이보게 정욱, 아직은 때가 이르니 조정의 신하들을 얕보지 말게. 그들은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야. 하지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야. 그보다는 우선 조정 대신들의 의중이 어떤지 시험을 해봐야겠어. 다음 날 조조는 천자를 폐알했다. 폐하, 이제 날도 화창한 봄입니다. 모처럼 허전에 행차하시어 신하들과 사냥을 하시면 어떻겠사옵니까? 사냥이요? 고대 상류층들에게 사냥은 최고급 레저 스포츠이자 사교의 장이었다. 오늘날의 골프와 비슷하다고 할까? 부킹은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간만에 몸 좀 푸시지요. 오늘 저녁에 김연아 선수 경기 봐야 되는데. 폐하,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했습니다. 몸을 단련하셔야 나란 일도 잘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어차피 1등일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까요? 그럼 유황숙도 부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폐하. 그렇게 유비에게도 초대장이 보내졌다. 관우야. 예. 저 폐하께서 내일 사냥을 함께 하자시는구나. 그러니 너도 준비를 해라. 예, 형님. 장비야, 너도 들었지? 예. 자, 어서 준비해라. 에휴, 됐어요. 난 안 가요. 뭐해? 안 가다니?
아니 너 왜 안 가? 아니 짜증나니까 말 시키지 마요. 아니 관우야, 아니, 저 녀석 저 또 왜 저러는 거야? 어제 월급을 받아서 저렇습니다. 아니 월급 받았으면 기분이 좋아야지. 아, 왜 저리 심통이 난 거야? 그게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달 건보료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인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쥐꼬리만 하는 월급에 우린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돈을 떼가냐고요.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가 워낙 심각하다고 하지 않느냐? 아니, 그걸 왜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나라에서 방만하게 운영한 탓이잖아요. 아 백성들이 무슨 복이에요?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젠 거기다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아야 되는 거냐고요. 저도 이번에는 장비 말에 동감입니다. 그 안 그래도 물가 대란으로 먹고 사는 게 부담스러운데 보험료 인상이 너무 지나칩니다. 이건 모든 책임을 너무 그 밑에 백성들에게만 지우는 게 아닌지 심히 불만스럽습니다. 아, 참 이거 나도 딱히 할 말이 없구나. 자, 어쨌거나 장비야, 화 풀고 어서 저 사냥 갈 준비나 해라. 싫어요! 어? 나 내일 병원 갈 거예요. 병원 가서 주사나 실컷 맞고 올래요. 아니 보험료를 이렇게 내는데 아 본전이라도 뽑아야죠. 한 10대 맞을까? 아이 저 아이 참다 저거 한심한 놈 저거 아유. 다음 날 허도 외곽 허전의 사냥터에서 천자의 사냥이 시작됐다. 유비는 조조와 함께 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유황석, 오늘의 이 사냥은 유황숙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마음껏 즐기도록 하세요. 마음껏합니다, 폐하. 천자의 사냥은 스케일부터가 다르다. 천자의 전용 사냥터는 그 넓이만 수십만 평방미터. 동원된 인원은 조정 대신을 포함해 무려 10만. 거기다 수천 명에 달하는 몰입꾼들이 천자를 위해 짐승을 몰아오고 있었다. 지금부터 천자 폐하의 사냥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냥하셔서 어서 빨리 만렙 찍으시라는 막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광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헌제는 조조, 유비와 함께 말을 달려 사냥터를 누비기 시작했다. 조성상, 유황숙, 우리 같이 파티 사냥을 합시다. 자, 나를 따르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천자 행렬 앞으로 사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유 안녕, 난 사슴. 그대. 배야, 사슴입니다, 사슴. 얼른 쏘시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른 다 빨리. 알겠소. 야! 천자의 화살을 금비전이라고 한다. 활촉에 금을 박은 이 화살은 천하의 오직 천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화살인데 천자의 금비전이 사슴을 향해 날아갔다. 자, 받아라! 이야! 하지만 화살은 빗나가고 사슴은 천자를 놀리듯 더 신나게 뛰어다닌다. 아싸라비야, 피했지롱 메롱. 어쭈, 피했어? 저 폐야, 저 7번 아이언 저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쏴보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어. 7번. 자, 받아라! 이야! 그러나 화살은 또 빗나가고 사슴은 더 신이 나서 뛰어다닌다. 아유, 더럽게 못 맞추네. 안 맞았지롱. 야, 그러지롱. 저런 고얀 놈! 아, 폐야. 저 서두르지 마시고, 뭐, 신지에 버팅하듯이. 침착하게. 그래, 한번 싸워보시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네,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사슴, 넌 이번엔 죽었어. 이야! 하지만 화살은 또 빗나갔다. 아, 진짜 더럽게 못 쏘네, 뭐야? 저리, 지금 뭐라고 그랬나?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때 조조가 천자의 사냥에 끼어들었다. 아, 이거 정말 답답해서 못 봐주겠네. 활이 아깝습니다. 그 활 좀 이리 줘보시지요. 조조는 무엄하게 천자의 금비전을 뺏어들었다. 폐하, 저런 놈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어? 저기, 아니, 저렇게 예쁜 꽃사슴이. 어디? 꽃사슴이 어딨어? 어딨냐고? 걸렸구나. 잡아들아. 이 아베게. 난 몰려. 속았다. 분야다. 금비전은 까불던 사슴에게 적중됐다. 멀리서 이를 지켜본 신하들은 당연히 혼자가 쏜 것으로 여기고 만세를 부른다. 와, 이 천자배하께서 사슴을 잡으셨습니다. 마 천자배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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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기뻐하던 그 순간 조조는 갑자기 말을 달려 천자의 어가를 막아섰다. 그리고는 감히 신하들의 만세를 가로챘다. 사슴을 맞춘 것은 천자가 아니라 바로 나 승상조조다. 그대들의 만세는 내 고맙게 받도록 하겠다. 출연 조조의 이상훈, 유비 박일, 관우 최한, 헌재 양희문, 정욱 안장혁, 장비 철혁이에요. 사슴 안윤상, 음악 이춘화, 효과 차부한 차석호, 기술 박규소. 그동안의 충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조조는 서서히 간웅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헌재와 함께 사냥에 나선 조조는 감히 천자의 활을 빼앗아 사슴을 사냥했고 신하들의 만세를 가로챘다. 사슴을 맞춘 것은 천자가 아니라 바로 나 승상 조조다. 내 그대들의 만세는 고맙게 받도록 하겠다. 기쁨에 겨워 만세를 외치던 신하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사냥터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다. 특히 누구보다 분노하는 것은 유비의 동생 관우. 그는 어느새 칼을 빼들려 하고 있었다. 조조 저놈이 감히. 관우,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형님, 조조를 죽이겠습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아, 진정해. 관우야, 자 어서 칼에서 손 떼. 형님. 바로 그 순간 조조의 시선이 유비를 향했다. 이보게 유비, 내 솜씨가 어떤가? 예, 승상. 승상의 솜씨는 역시 명불허전이었습니다. 감축드립니다. 고맙네, 유비. 허전의 사냥은 그렇게 씁쓸히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날 밤 유비는 관우를 불렀다. 관우야, 아까는 대체 왜 그리 흥분했니? 형님, 왜 절 말리셨습니까? 감히 천자를 욕보이는 조조의 행동, 형님께서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참아야 했어. 철없는 장비라면 몰라도 에? 자네답지 않게 너무 경솔했어. 아이, 가만히 있는 나는 왜 또 들먹이고 그래요? 사방에 조조의 부하들이 깔려있었어. 자칫하다간 천자 폐하께서 다칠 수도 있었다. 형님이 다칠까봐 그런 거 아니요? 아, 시끄러 빠져, 너는. 어쨌거나 관리야. 예. 네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중하도록 해라. 이런 곳에서 헛되이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알겠느냐? 예, 형님. 그날 밤 관우는 울적한 심정을 달래려 홀로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보나구나. 정말이지 보나구나. 작은 형, 거기서 뭐하는 거유?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다. 아직도 분이 안 풀렸어? 네, 단언컨대 저 조조가 살아있는 한 한실의 운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 오늘 조조를 반드시 죽여야만 했어. 에이,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죠. 자근형, 기분 풀고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영화나 보러 갑시다. 어? 조조 할인으로. 조조가 할인해주는 건 거부한다. 난 제가 봐주고 볼 거야. 어? 아니, 지금 웃기려고 한 소리요? 아니, 뭐 안 웃겼다면 미안하다만 어쨌든 앞으로 내 앞에서 그 조조의 조자도 꺼내지 마라. 알겠냐, 장비? 에이, 알았죠. 끝! 하지 말라니까. 아, 맞다, 맞다. 아유, 깜빡했죠. 야! 봄꽃이 활짝 피어도 천자의 용안은 펴지지 않는다. 금원의 새들이 지저겨도 천자의 입술은 근심을 머금고만 있다. 허전의 사냥 이후 헌재의 심중은 울적하기만 했다. 배야,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짐은 실로 불행한 천자여. 동탁이 사라진 예 이각과 곽사가 나타나고 그들을 제거하니 이번엔 조조가 날 위협하고 있어. 왜야?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조조를 따르는 자들뿐. 짐은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배야,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이 나라엔 아직 뜻있는 충신들이 많사옵니다. 날 따르던 신하들은 모두 조조에게 제거당했소.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단 말이오? 배야, 어찌 사람이 없다 하십니까? 국구동승이 있지 않사옵니까? 그를 불러 폐하의 심중을 전하십시오. 동국구를. 국구란 천자의 장인이란 뜻이다. 헌재의 둘째 부인인 동기비 아버지 동승은 천자의 장인이자 한나라 최고의 원로 대신이었다. 헌재는 바로 이 국구 동승을 궁안으로 은밀히 불러들였다. 폐하, 어인일로 절 부르셨사옵니까? 그동안 너무 격조했기에 이렇게 단둘이서만 뵙고 싶었습니다. 망극하옵니다, 폐하. 국구,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어찌 그걸 모르겠사옵니까? 이곳은 공신각 아니옵니까? 공신각은 한 고조를 필두로 한 24대 천자들과 이들을 도운 건국 공신들의 화상을 모신 곳이었다. 국고, 이 나라를 세운 한 고조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 아, 그야 폐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국구가 직접 얘기해 주세요. 예, 폐하. 이 나라를 건국하신 한고조께서는 본명은 유방이라 하옵고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의욕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뭐 형이 지금 막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전화만 한번 고조하라 그런 전세가 나와져 있습니다. 없다고 그랬다 뒤져 나오면 뭐 10원에 한 대씩 가니까 좀 저놈 한번 좀 대답 좀 써. 야, 뭐. 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 더 알아. 이게 뭐야 이거? 뭐 유방 아니야 이거? 야, 힘없는 아이들 괴롭히지 말고 싹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너나 싹 물러가. 어디 껴들어? 어디 감히 유방이 들이대고 있어 지금? 입 냄새나 이제 하하지 마. 말로 해선 안 되겠구나. 나 유방 오늘 또 사고 치겠네. 자 그럼 어디 한번 해 볼까나. 아이고 웃기고 앉아 있는 참.
아, 네가 막 그런다고 내가 겁먹고 물을 놨지 않다면은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잘 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나 물러갑니다. 꺼져. 아, 유방 무서워해. 미안합니다. 이런 고조를 많은 젊은이들이 따랐습니다. 진나라의 폭정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고조께서는 마침내 백척 장금을 손에 들고 떨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숙적인 조나라 항우와 천하의 패권을 놓고 일전을 겨루게 되셨지요. 조나라의 용사들이여! 진격하라! 저 유방을 박살내버리자! 모두들 두려워 말고 나 유방을 따르라! 유방인 것에 하, 승리가 있을 거다! 하하하! 항우는 실로 용맹했고 그 세력도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고조께서는 끝끝내 이런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 400년의 기틀을 세우게 되신 것이지요. 선제께서 항우를 물리친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조의 곁에는 3명의 걸출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싸우면 이기는 백전백승의 명장 한신, 천리밖에 앞일도 예측해내는 지혜의 화신 장량, 그리고 나라 안팎의 국사를 돌보며 내치를 다졌던 소화. 이런 3명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기에 항우를 물리칠 수가 있었사옵니다. 아, 그랬군요. 고조 곁엔 충신들이 아주 많았었군요. 왠지 자신을 꾸짖는 듯한 천재의 나지막한 탄식에 동승은 몸둘 바를 몰랐다. 굳고 그래도 고조의 신하들처럼 나에게 충성을 다해 주시오. 나에겐 이제 국구뿐이오. 망극하옵니다, 폐하. 국구, 내 그대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소. 장안의 대란부터 줄곧 내 곁을 지켜준 경에 대한 보답이오. 천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어의와 옥대를 풀어 동승에게 건넸다. 아, 폐하, 망극하옵니다. 집에 돌아가거든 내가 준 선물들을 잘 살펴보세요. 명심하세요. 구석구석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 어서 빨리 집으로 가보자. 틀림없이 이 하사품 안에는 폐하의 밀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야. 동승은 초조한 마음으로 국문을 나섰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조가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국구,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잠깐 나 좀 봅시다. 한 승상! 날로 그 세력을 더해가는 조조에 맞서기 위해 천자인 헌자는 드디어 모종의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나라 최고의 원로 대신인 국구 동승과 은밀한 회동을 가진 헌제는 그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밀지를 전달한다. 어서 빨리 집으로 가보자. 틀림없이 이 하사품 안에는 폐하의 밀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야. 동승은 초조한 심정으로 국문을 나섰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조가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국구!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잠깐 나 좀 봅시다. 승상! 동승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그는 필사적으로 태연한 척 조조를 대하고 있었다. 아니, 이 승상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아니, 그러는 그대야말로 황궁의 어인 일이시오. 폐하를 빚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요. 조조의 첩보망은 허도 전 지역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었다. 천자와 동승의 은밀한 만남을 보고받은 조조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진작부터 골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국구,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뭡니까? 이거요. 황궁하옵께도 폐하께서 제게 어의와 옥대를 하사하셨습니다. 그래요.
어디 잠깐 구경 좀 합시다. 이리 줘보시죠. 아하! 아니 됩니다. 이건 폐하께서 주신 하사품입니다. 함부로 남의 손에 건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잠깐 보기만 하겠다는데 왜 그리 오바를 하십니까? 혹시 뭐 구린 거라도 있습니까? 구린 거라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펄쩍 뛰시는 게 왠지 더 수상합니다. 혹시 그 안에 무슨 밀지라도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정 그렇게 의심이 가신다면 보시지요. 이게 바로 폐하가 입으시는 의와 옥대란 말이지. 어디 한번 볼까. 동승에게 의와 옥대를 건네받은 조조는 옷 안팎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햇빛에도 비춰보고 안간까지 뒤져보지만 수상한 밀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 이거 보면 별거 없구만 그래. 그나저나 폐하가 입는 옷이라 그런지 때깔이 아주 죽이는구만. 어디 나도 한번 입어볼까? 어떻소, 국구? 나랑도 잘 어울립니까? 하, 난 언제쯤 이런 걸 입어볼래나. 승상!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농담이요, 농담! 허허, 그 발끈하기는. 자, 받으시오. 그럼 나중에 또 봅시다. 얘들아, 가자! 조조, 이 철하의 무엄한 놈! 그로부터 며칠 후, 유비는 두 아우와 함께 모처럼 한가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아, 얘들아, 예. 이 오랜 휴일이 많아. 우리 이달에 어디 그 나들이나 좀 나갈까? 예. 아이고, 나들이는 무슨 너네들 나들이에요. 됐어요. 난 못 가요. 못 가다니 왜? 아, 돈이 있어야 가죠. 어린이날에, 어버이날에, 스승의 날에. 아,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에휴, 이달도 또 마이너스라고요, 이달.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미안한데 이렇게 괜한 말을 꺼내가지고. 아, 근데 저 장규야. 네. 그 너한테 청첩장 와 있던데 친구 결혼식 있냐? 아이고, 됐어요. 안 가요. 아니, 안 가? 아,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돈도 없지만 있어도 안 가요. 얄미워가지고. 아, 그래도 친구 결혼식인데 웬만하면 가야지. 아, 됐어요. 장규야. 안 가. 너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러다가 친구 다 잃는다. 전화하세요. 아, 여보세요? 어? 어, 석호. 야야, 아니 네가 웬일이야. 아니 우리 졸업하고 못 만났으니까 벌써 10년도 넘었지. 야, 반갑다 그래. 아니 근데 너 어쩐 일이냐? 뭐? 둘째가 돌이야? 밥이나 먹으러 오라고? 야, 자식아! 야, 너는 10년 넘게 연락도 안 하다가 기껏 전화해서 뭐? 돌잔치에 와? 에이, 싸가 좀 자식. 나 안 가. 아니, 못 가!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 끊어! 으이. 그런데 그날 밤, 유비의 저택으로 국구 동승이 방문했다. 아니, 국구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아, 유황수, 이 황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단둘이서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얘기하고 싶으니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지요. 단둘이서요? 잠시 후, 유비는 동승과 자리를 함께 했다. 자, 이곳은 하인들도 오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말씀하시지요. 황숙, 실은 제가 이 며칠 전에 폐하를 배알했습니다. 배알을요? 예, 그날 폐하께서는 제게 황송하게도 어의와 옥대를 하사하셨죠. 아, 그런데 아 그날따라 천자의 어조가 몹시 이상했습니다. 전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이와 옥대를 샅샅이 살펴보았지요.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이 국구께서 너무 앞서가셨군요. 예, 저 역시 그런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그만 실수로 옥대에 초를 떨어뜨렸지 뭡니까? 놀라서 황급히 불을 끄고 보니
옥대에 난 구멍 안에 이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천자 폐하께서 내리신 밀서입니다. 자, 한번 보시지요. 직접 피로 쓰신 혈서입니다. 예? 침이 특건데 인륜의 으뜸은 효이며 좀비간의 으뜸은 충이라 들었다. 그러나 근자 이르러 승상 조조는 사사로의 도당을 결속하여 침을 희롱하고 조종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있다. 장차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충신 열사들이여, 그대들에게 머리 숙여 바라는 바. 부디 뜻을 모아 조조를 물리치고 이 나라 억조 창생을 구원해 주길 바라노라. 예, 내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혈서를 썼으니 국군은 부디 침의 뜻을 버리지 말지어다. 유비는 통곡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구 역시 울고 있었다. 국구,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와 뜻을 함께한 동지들이 있습니다. 황수께서도 이 연판장에 서명해 주시지요. 어떤 이들입니까? 이미 다섯 명의 동지들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보시지요. 국구 동승, 공부시랑 왕자복, 장수 교위 충집, 의랑 오섭, 소신장군 오자란, 서량 태수 마등, 천자의 밀지를 받들어 조조를 타도하겠다고 다짐한 충신열사 여섯의 이름이 연판장에 적혀 있었다. 국구, 그럼 제가 일곱 번째로 서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수. 폐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이곳에 혈서로 이름을 써주십시오. 혈서로 써야 되는 겁니까? 아, 다들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로써 연편장에 서명했습니다. 아, 예. 그럼 저도 뭐 그리 해야지요. 그럼 손가락을 깨물겠습니다. 응? 황숙, 그러면 연필을 쓰세요, 그냥. 예, 그럼 그럴까요? 예, 그렇죠. 폐하를 위해 반드시 조조를 제거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좌장군 의성정후 황숙 유비. 마침내 조조를 향한 한나라 신하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천자로부터 밀지를 받은 북구 동승은 여섯 명의 충신들과 함께 조조를 죽이고 천자를 돕겠다는 피의 연판장에 서명했다. 연판장의 맨 끝자락엔 황숙 유비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아이고, 국구 동승과의 만남이 있은 후부터 유비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밭을 갈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는 관우와 장비는 황당하기만 하다. 아니, 형,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요? 아이, 보면 모르냐. 내 농사 짓고 있지 않느냐. 아, 누가 그걸 몰라서 물어요? 아니, 왜 갑자기 안 하던 농사를 짓는 거냐고요? 아, 지금 장난해요, 지금! 아니, 너 이거 지금 장난으로 보이니?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 그래서 옛말에도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이, 대변은 나도 맨날 보고 있어요. 얘라, 이 무식한 놈아. 에? 대변이 아니라 대본! 형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소재의 부족한 식견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해고 자시고 없다. 난 그저 시간도 넉넉하고 해서 노는 이 농사를 짓는 것뿐이야.
막상 하다 보니 보람도 있고 아주 몸도 건강해지는구나. 예, 장비. 예. 너도 웬만하면 술 좀 끊고 나랑 같이 농사나 짓자. 아, 나 미치겠네, 정말. 내렷째는 뙤약볕 아래서 밀짚 모자를 쓰고 농사를 짓고 있는 유비. 누가 봐도 영락없는 농부의 모습이다. 야, 과로 장비. 너 니들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며 여기 와서 반일이나 좀 도와줘. 아이, 됐어요! 내가 그걸 왜 해요? 저는요, 집에 가서 술이나 마실래요. 박은영, 나 먼저 가요. 아이고, 저 녀석 저 성질머리하고는 아이고, 참나. 저, 형님. 어?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아니, 갑자기 농사는 왜 지으시는 겁니까? 관우야. 예. 내 때가 되면 그 이유를 꼭 말해 주겠다. 그러니 그때까지 날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참. 근데 이게 깜빡했다. 예. 저 밭 옆에 거름 구덩이를 파놨는데. 아니, 거름 구덩이요? 그 밭에다 거름을 주려고. 예. 뒷간에서 인분을 좀 퍼다가 묻어두었다. 인분? 그거 누가 거 지나가다 빠지기라도 하면 아주 큰일인데. 아! 오! 아니! 쟤 먹었다. 한편 유비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소식은 즉각 조조에게도 전해졌다. 유비 그 친구 참 재밌는 구석이 있구만. 응? 이제 좀 뭐 살기 편해졌다고 농사를 짓고 있다니. 글쎄요. 그게 과연 그럴까요? 승상. 유비는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조조의 모사 정욱은 집요할 정도로 유비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조조에게 끊임없이 유비를 제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니, 속을 알 수 없다니. 유비는 절대 방심해선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자의 행동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유비라면 내가 잘 아네. 내가 아는 유비는 그렇게 용이 주도한 인물이 아니야. 더구나 최근 그를 지켜본 바로는 자네가 두려워할 만큼 뭐 대단한 인물도 못 되는 것 같던데. 승상. 그게 바로 승상을 방심케 하려는 유비의 쇼입니다. 유비는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나, 정우? 승상, 유비를 한번 집으로 초대하셔서 그자의 진짜 모습이 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제 말대로 유비의 이중성이 드러나면 그때 가셔선 놈을 죽이는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조조는 유비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했다. 조조는 몸소 대문까지 마중을 나와 유비를 맞는다. 아이고, 어서 오게 유비. 아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상. 아이고, 자네 요즘 농사를 짓고 있다더니만 혈색이 아주 좋아졌구만. 승상, 전 아무래도 농사가 천직인 것 같습니다. 그 농사 일을 하고 나서는 변비도 없어지고 또 밥도 잘 먹고 아, 몸이 아주 좋습니다. 그거 다행이구만. 응? 자, 그 안으로 들기. 예. 아. 우와, 우와, 집 대땅 크네 이거. 와, 아이 승상, 아니 이게 몇 평입니까 이게? 아니 뭐 글쎄, 뭐 아주 예전에 매입한 땅이라 정확한 평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구만. 어서 안으로 드세요. 아이 저거 승상, 저 수영장 맞지요? 아, 그 마당이 하도 휑하길래 하나 만들어 봤네. 이야, 저거 짱이다. 야, 이런 집이 진짜 있었네. 아이 저 승상. 저 잠깐 저기다가 발 좀 담가봐도 됩니까? 그러게. 예. 아, 죽인다. 유비는 지금 조조 앞에서 온갖 바보 짓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건 조조의 의심을 풀고 목숨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었다. 조조는 이런 유비를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야,
승장, 이 수영장 물이 아주 따뜻해. 이거 아직, 야, 이거 신기하네, 이게 다 이게. 어? 그, 날이 아직은 좀 쌀쌀해서 수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다네. 야, 이거 죽인다, 정말 죽인다, 죽여, 죽여. 아, 이분의 유비. 그만, 그 애들도 아닌 거지. 그만, 나오게, 어? 내 자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네. 아니, 이번에 또 뭔데요? 아, 자, 자. 여기 있는 이 카트를 타도록 하게. 아, 그, 이거 뭐예요, 이건 또? 아, 그, 뭐, 집이 워낙 넓어가지고, 어? 도보로는 이동할 수가 없어서 이 골프 카트를 타고 이용해도 되니까, 어? 자, 어서 타. 아, 저, 승상, 제가 이거 운전해도 되는 거예요? 뭐, 자네가? 저요, 이런 거 운전 아주 캣빵 잘하거든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네? 아, 예. 그래, 알았네. 그래, 알았네. 알았어. 자네가 운전하게. 아싸! 자! 승상! 저 운전! 잘하죠? 그죠? 그래. 잘하는구만. 좋다. 잠시 후, 두 사람이 탄 카트는 매실나무가 가득한 정원에 도착했다. 한쪽에선 폭포수가 흐르고, 매림으로 둘러싸인 별천지 같은 풍경에 유비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 와, 진짜 짱이다. 이게 다 매실나무들입니까, 이게? 매실은 나와 아주 인연이 깊다네. 그래서 이렇게 매실나무로 정원을 꾸몄지. 아니, 무슨 인연이신데요? 지난해 여름 장수를 토벌할 때 병사들이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지. 그래서 난 병사들에게 저 산 너머에 매실밭이 있으니 거기까지만 참고 견디라고 했네. 병사들은 내 말을 믿고 매실의 신맛을 떠올렸고 그렇게 고인침 때문에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지. 뭐 내 자랑 같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탁월한 임기응변이었어.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니 승상, 그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이보게 유비, 예. 지휘관은 말이야 단순히 병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학과 과학에도 통달해야 된다네. 그 정도는 기본이지. 승상의 통찰력은 왜 그리 대단한가 했더니, 야, 그 심리학에도 아주 정통하셨군요. 글쎄. 하지만 난 자네가 더 대단해 보이는데. 예? 제가요? 내가 웬만한 사람의 속내는 대충 감을 잡겠는데 말이야. 자넨 아무리 봐도 내가 그 속을 모르겠거든. 그러니 자네가 나보다 한 수위 아니겠는가? 예? 평범하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의 치열한 심리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니, 뭘 그리 놀래나? 네, 그냥 농담 한번 해봤네. 예, 예. 유비의 본 모습을 알아내려는 조조와 조조의 감시망을 벗어나려는 유비. 찾아내려는 자와 감추려는 자 두 사람의 치열한 심리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자, 유비. 모처럼 우리 집에 왔으니 술이나 한잔 하세. 매림 한가운데 앉아 매실로 담근 술과 매실 안주를 곁들여 보자고. 오, 멋있다. 이야. 자. 저쪽 정자의 술상을 받았으니 어서 가세. 두 사람은 호젓한 정자에서 술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자, 우리 건배하세. 그래, 건배부는 뭐가 좋을까? 조영남 어떻습니까? 조영남? 그게 무슨 뜻인가? 조승상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위하여. 조영남. 그거 괜찮구만. 자, 그럼 같이 하세요. 조영남! 아, 좋구만. 이거 매실을 안주 삼아 마시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래. 이보게, 유비. 내 평소 자네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아니, 궁금한 거라니요. 자네 말이야. 이 시대에 진정한 영웅을 꼽자면 누구를 꼽겠는가? 이 시대에 진정한 영웅이요? 글쎄. 주저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네 의견을 말해보기. 그 아무래도 역시 그 기주의 원소 아닐까요? 4세 3공의 명문 출신에 인재는 넘치고 중원의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소는 우유부단한 쫌팽이야. 그런 자가 어찌 영웅이라 할 수 있나? 두고 보게. 언젠가 반드시 내 앞에 무릎을 꿇을 테니까. 그럼 동생인 원수울은 어떻습니까? 놈은 무덤 속 해골 같은 놈이야. 이미 죽은 목숨이지. 그럼 강동의 손채근이요. 그 나이도 젊고 용맹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봤자 젖비리는 나는 애송이야. 아하, 그럼 유표는 어떻습니까? 형주 아홉 군을 차지하고 그 세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놈은 그릇이 작아. 평생 형주 땅에 파묻혀 지낼 꼼생원이지. 예, 그럼 북평의 공손찬이나 한중의 장로, 서양의 마등은 어떻습니까? 아, 그놈들은 거론할 가치도 없네. 아, 참. 그러고 보니 정말 이 시대엔 제대로 된 영웅이 없구만. 참 한심한 세상이야. 자, 그러지 말고 우리 술이나 그냥 드세요. 아, 예, 예, 승사. 아, 자, 건배. 건배. 조영남! 청매에 술을 데워 영웅을 논한다. 아까부터 시의 첫 구절은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 식구가 떠오르질라나. 천재적인 전략가이자 뛰어난 정치가였던 조조는 또한 타고난 예술가이자 시인이기도 했다. 그가 남긴 한시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후대의 문인들은 그를 가리켜 후한말 건한 문학의 3대 천재라 부르고 있다. 조조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은 바로 그의 두 아들인 조비와 조식이다. 이보게 유비, 자넨 혹시 시를 좀 쓸 줄 아나? 아휴, 아니 제가 어찌 감히 승상 앞에서 이 시를 논하겠습니까? 아휴, 저는 그저 승상의 시를 듣고 감상이나 하겠습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잠시 조조의 사원시 한 수를 들어보자. 중국 문학사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는 조조의 대표작 중 하나인 단가행이다. 슈 마 시글 창글 싱어 술 마시며 노래하세. 우리네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침 미슬 같은 우리 인생 흘러간 세월엔 고생도 많았지. 노래가 저절로 서러워지면 맺힌 시름 떨치지 못합니다. 의하면 이런 시를 잊으리까. 오직 술뿐이로세. 사모하는 님들이여, 그리움에 지친 나의 마음을 아시는가? 사슴들 정답게 떼지어 들판에서 풀을 뜯고 내게는 훌륭한 손님들 모여 풍악 울려 즐긴다. 밝고 밝은 저 달빛 어느 날에 거두리까? 마음에 맺힌 시름 떨쳐낼 수가 없구나. 한편 그 시각 관우와 장비는 갑자기 사라진 유비를 찾고 있었다. 형님! 형님! 아유, 어디 있어요, 형님! 형님! 아유, 저... 형님! 아이, 미친놈아이! 이 늘 일하던 파트도 안 계시고 대체 어디 가신 거지? 아니,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어딜 간 거야? 자, 장비야, 장비야. 에이. 너 그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전화 좀 해봐라. 예, 알았어요. 아유, 참. 더 다이어리즈 롱 넘버. 에? 체크 유어 넘버
프린즈. 이 전화 잘못 걸었네. 아니, 뭐라는 거야, 이게 지금? 장비야. 아유, 참. 아유, 되게 전화 한 통을 제대로 못 걸어. 아, 알았어요. 다시 걸게요. 네, 다이리스. 롱 넘버. 음성 녹음은 1번. 그리고 호출번호를 남기시라 하면은 2번을 눌러주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봤는데, 이거. 이거 정말 답답하구만. 아, 이거 혹시 그게 무슨 변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아이. 그때 마침 근처 농가에 농부 한 명이 유비의 소식을 전해준다. 저기 유황성님 찾으신겨? 그래. 예, 아까 보니까 급히 어디로 가시던디. 아, 예? 급히 가시다니. 혼자 말인가? 아니지요. 웬 병사들이 데려가던디요? 뭐? 병사들이라니? 무슨 병사들? 이게 마크를 보니까 조승상님이 보낸 병사들 같으시요. 조승상? 그리고 이거 창 이렇게 된 거 그거 맞지요? 뭔 일이든지 아주 급하게 들어가는디? 아이, 뭐야? 아우들의 초조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시각 유비는 조조와 함께 여전히 술잔을 돌리고 있었다. 이거 승상 왜 피가 오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소나기구만. 옛날엔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면 용이 승천한다고 했었지. 그 뭐 용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요? 당연히 있고 말고. 난 실제로 본 적도 있네. 어이, 그 정말이십니까? 정말로 용을 보셨습니까? 물론 봤지. 하지만 그건 진짜 용이 아니라 사람으로 둔갑한 인용이었어. 세상을 구하고 난세를 평정할 용 중의 용. 지금 이 시대에 용이라 불릴 만한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지. 아, 그게 저 누구입니까? 한 명은 바로 나, 조조. 그야, 아, 당연하지요. 예. 그리고 또 한 명은. 그리고 또 한 명은요? 바로 자네, 유빌세. 조조의 매서운 눈초리가 유비를 향하는 순간, 번쩍하는 번개와 함께 요란한 천둥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유비는 비명을 지르며 술상 밑으로 숨어든다. 고마워, 사람 살려! 되려 놀란 것은 조조. 승상, 전요, 어릴 때부터요, 천둥 소리,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응? 아, 무서워 죽겠어요, 무서워. 아이, 천둥소리 트라우마라니. 그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릴 때 엄마가 일터에서 늦게 오시면 밤늦게 혼자 집을 봐야 했거든요. 그래 날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은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어른이 돼서도 늘 천둥이 무섭습니다. 엄마! 이 생구참이가, 아, 내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말게. 유비의 이 놀라운 연기력에 마침내 조조의 경계심도 풀리고 말았다. 유비 이놈 이거 알고 보니 좀 모자란 놈 아니야? 엄마! 엄마! 가면 속에 숨겨진 유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유비를 집으로 초대한 조조는 그의 의중을 살피고자 치열한 심리전을 펼친다. 그리고 이에 맞선 유비는 철저한 바보 연기로 자신을 감추고 있었다. 엄마! 엄마 무서워! 아유, 유비! 이제 그만 진정하게, 어? 천둥은 그저 단순한 자연현상일 뿐이야. 죄송합니다. 승상, 제가 워낙 겁이 많아서요. 아이고, 참. 유비 이놈, 이거 완전 쪼다 아니야, 이거? 천둥 소리에 귀를 막고 술상 밑에서 벌벌 떠는 유비의 바보 연기에 천하의 조조도 그만 넘어가도 말았다. 하하, 피가 그친 모양이구만. 유비, 이제 안심하라. 아유, 다행이다. 그런데 그때 하인 한 명이 다급한 걸음으로 정자로 뛰어들어온다. 죽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아, 아, 왜
그한테 대문 앞에서 난동 난동이라니. 당장 문을 안 열면은 대문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아주 센 날이고 이 사람도 아주 아니 개새끼야. 감히 내 집 앞에서 협박을 해? 대체 어떤 놈들이야? 정체는 잘 모르겠고요. 저들이 관우와 장비라고 했슈. 뭐야? 유비가 조저에게 불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관우와 장비는 단숨에 조저의 집으로 달려왔다. 혹시나 유비가 해침을 당하진 않았을까?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우린 유황숙의 의지! 관우와 장비라고 한다! 당장 문을 열어라! 아이, 작은 형! 혹시 조조가 벌써 우리 형 죽인 거 아닐까? 장기야! 에휴, 정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에이, 빨라, 문 열어! 문 열라고! 문 열어! 오, 끝까지 안 연다, 이거지! 좋아! 승상이고 나발이고! 내 이놈의 대문!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 퇴퇴! 자, 간다! 가자! 열었슈? 지금, 막, 열었슈? 승상께서 두 분을 얼른 모시고 오라고 하셨시요. 관우와 장비는 그렇게 정자로 불려갔다. 두 사람이 예상과 달리 그곳에선 조조와 유비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자네들이 유비의 동생들인가? 그런데 어인일로 이렇게 급히 달려온 건가? 아이 그러니까 그게 저기 아이 두 분이 그 모처럼 술을 드신다고 하시길래요. 저희가 그 분위기 좀 띄워볼까 하고요.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예. 오호호, 그거 좋지. 그럼 저희가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 저희 곡목은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야 이 녀석들아. 아니, 그 청취자들한테 욕먹으려고 작정들 했니? 그 좋은 노래를 니들이 왜 불러? 아, 됐네, 유비. 어디 한번 불러보게, 장비. 나가수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고. 아,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셋에, 채채, 하나, 둘, 하나, 둘. 아, 마이크 테스트. 어, 마이크 좋네. 예.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오,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여우리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알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오, 베이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아, 됐어, 거기까지. 정말, 아니, 청취자 줄 생각도 해줘야지, 그 참, 그. 에이, 정말. 암튼, 수고들 했으니 술 한 잔씩 받기. 아휴, 이 승상, 죄송합니다. 이 워낙 철없는 녀석들이라. 아이고, 참. 아닐세. 난 오히려 자네들의 의리가 부러워. 부럽다뇨. 보아하니, 자네 동생들. 혹시 내가 자네를 해칠까봐 저렇게 급히 달려온 거 아닌가? 정말 대단한 동생들이야. 예, 농담이네, 농담. 자, 관우, 장비, 형님은 무사하니까 어서 잘 모시고 가게. 유비와 조조가 매실주를 나누며 영웅을 논했던 곳 청매정은 중국 허창시 파릉교 공원 내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물론 후세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 건축한 것인데, 혹시 허창을 방문할 일이 있으시다면 이 역사적인 현장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란다. 형님, 조조에게 불려가셨다고 해서 걱정 많았습니다. 나도 조마조마했었다. 하지만 별일 없었으니 걱정 마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예. 장비야, 택시 잡아. 예. 택시! 택시! 잡았다. 다시 줘, 형님. 그래. 어서들 가라. 예. 자.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모실까요? 저 여의도까지 가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그 앞에 분은 안전벨트 좀 매주. 예. 자, 그럼 출발합니다. 기사님, 그 요즘 어떻게 택시는 잘 되십니까? 당연히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경기, 뭐 LPG값 내고, 뭐 선화급 내고 하는 뭐 남는 게 없지.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 아니 그렇게 안 되면 뭐 딴 일이라도 좀 찾아보시는 건가요? 안전벨트 매시면 돼요. 아, 예, 예. 앞에 앉았으면 안전벨트 매시. 아, 네. 그 제가 뭐 다른 일도 다 해봐서 아는데 이거나 저거나 뭐 안 되는 건 다 도진개찌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 저 기사님 좌회전 신호 바뀌었어요. 출발하셔야죠. 아이, 근데 하여튼 그 말라 말인데 저게 지금 가라는 신호입니까 뭡니까? 저 요즘 그 삼색 신호등 생긴 다음부터 운전하기 이거 아주 뭐 거지 같다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헷갈리시죠? 아니 뭐 저는 괜찮습니다. 뭐 운전하다 몇 번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뭐 남에서 몇 번 뭐 들이받을 뻔한 적 있지만은 뭐 그래도 뭐 국제 표준이라 하는데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뭐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들 불편해합니다. 왜 멀쩡한 신호등을 바꾸는지 모르겠다고요. 선진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뭐든지 그 선진국을 좀 쫓아가야 됩니다. 뭐 세금 좀 낭비하고 그리고 뭐 시민들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까더라도 이 국제화 시대 국제 표준은 이건 따라야 한다. 이런 건 참 변함이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뭐 아니 기사님! 이거 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제표준은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각, 유비를 보낸 조조는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유비 이놈, 이 어찌 보면 바보 같고, 어찌 보면 날 속인 것 같고.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예. 부르셨시오. 자네 말이야, 다 큰 어른이 천둥 소리에 놀라서 겁을 먹고 비명을 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뭐,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까? 근데 지 같으면 말이에요, 아무리 웃어도 꾹 참고시오. 남들 앞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런 모습 보이기 싫잖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구만. 유비, 한 번만 더 테스트를 해보자. 이놈의 진짜 모습이 뭔지 꼭 밝혀낼 것이여. 여포 토벌전을 마치고 호도로 계산한 유비는 조조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유비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번덕이는 조조와 이를 피하려는 유비, 그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은 계속된다. 어서 오게, 유비. 예, 갑자기 술 생각이 나서 자네를 불렀네. 바쁜데 부른 건 아니겠지? 아유, 바쁘긴요. 아, 저야 뭐 승상께서 부르시면은 늘 콜입니다. 조조는 이번엔 자신의 집무실인 승상부로 유비를 초대했다. 자, 내 술 한잔 받게. 아, 예. 오늘은 천둥도 안 치고 날씨도 맑은 듯하니 마음 편히 마시게나. 자, 승상. 아, 지난번 일은 제발 꺼내지 마십시오.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천둥 소리 한 번에 그 난리를 쳤나? 어? 누가 봤으면 쇼 하는 줄 알았을 게요. 예, 쇼라니요. 이 사람이 놀래기는. 그냥 한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게.
그런데 그때 조조의 부하인 만총이라는 인물이 승상부를 방문했다. 외교 전문가이자 정보통인 그는 북방의 정세를 염탐하고 지금 막 호도로 돌아왔다. 어서 오게 만총. 그래, 하북의 상황은 어찌 됐는가? 승상, 공손찬이 죽었습니다. 무엇이? 예? 공손찬 선배가 죽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소에게 패한 후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럴 수가... 그러고 보니 유비, 자넨 공손찬과 각별한 사이였지. 제겐 동문 선배이자 은인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쩌다가... 이보게 만총, 여기 유비를 위해서 저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보게나. 예, 승상. 기주의 원소와 북평의 공손찬은 북방의 주도권을 놓고 오랫동안 격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가 급격히 원소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공손찬의 시대는 끝났다! 전군 진격! 궁지에 몰린 공손찬은 역경로라고 하는 요새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300만 석의 식량이 비축된 역경로는 문자 그대로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죠. 수개월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던 원소군도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질긴 성은 처음이구나. 지친다 지쳐. 주군, 이대로는 절대로 이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다. 그런 저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 예, 그 역경로를 향해서 엄청난 폭탄 공격을 퍼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저는 확신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역경로에 폭탄을 퍼붓자고?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뭐 폭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부터 원소군의 맹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역경로를 향해 폭탄을 발사한다. 자, 먼저 물가 폭탄 발사! 물가 폭탄 발사! 자, 다음에는 전세 폭탄으로 전세 폭탄 발사! 전세 폭탄 발사! 자, 이번엔 결정타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발사한다. 자, 공공요금 폭탄, 미친 등록금 폭탄, 싸교육 폭탄 합쳐서 발사! 발사! 무시무시한 폭격 앞에 역경로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원소군은 땅굴을 파고 마침내 역경로에 진입하는데 성공했죠. 공손찬을 놓치지 마라! 전군 진격! 공손찬은 모든 게 끝났음을 직감하고 자기 손으로 처자식들을 모두 뺀 후에 결국 자결을 했습니다. 그랬구만. 그런데 한때는 원소보다 더 강했던 공손찬이 어쩌다 그 지경이 된 것일까? 승상, 그건 손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예, 손 교수입니다. 젊은 시절 북방의 오랑캐를 제압한 공손찬은 백마 장군이라 불리우며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세력이 커지면서 공손찬은 점차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소국 제후들을 힘으로 누르고 백성들과 보하 장병들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여겼는데요. 이런 행동은 결국 민심을 이반하게 만들었죠. 한때 원소보다 더 강력했던 공손찬의 몰락은 민심이 등돌린 지도자에겐 미래가 없다는 교훈을 안겨줬는데요. 더불어 공손찬의 죽음은 이제 조조와 원소 간에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원소의 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구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요즘 곤경에 빠진 원술이 형인 원소에게 동맹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소가 원술의 세력마저 흡수한다면 그 강대함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유비가 오바라 하기 시작한다.
승상! 승상! 아, 유비, 갑자기 왜 그러나? 어? 승상, 제게 군대를 빌려주십시오. 원수에게 복수를 하게 해주십시오. 나쁜 원수!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복의 유비, 내 자네 맘은 알겠네만 나도 쉽지 않은 상대야. 근데 자네가 원소로 치겠다고?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원소 대신 동생인 원순이라도 내 아주 혼내줄 거예요. 원순! 형 대신 너라도 내 칼을 받아라! 유비의 생쇼에 조조는 기가 막혀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복의 유비, 자네가 이렇게 용감한 건 처음 보는구만. 공손찬 선배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아, 좋아. 그러면 군사 5만을 빌려주지. 서주로 가서 어디 한번 멋지게 싸워보게. 감사합니다. 승상! 유비가 돌아간 후 조조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유비를 비웃고 있었다. 참, 겨우 공손찬 따위 때문에 복수를 한다고 설치다니. 유비 그놈, 그릇이 고작 그 정도였구만. 별 바보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괜한 걱정을 했어. 하지만 그 시각 그 바보 유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돼! 형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무슨 일 있습니까? 자, 부하들에게 전해. 오늘 밤 안으로 즉시 호도를 떠날 것이다. 어서들 서둘러라. 아니, 저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난리요? 전하 장미! 내 명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니, 형, 무섭게 왜 그래요? 저 형님, 아무리 급해도 자초 지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조가 내게 병력을 빌려주고 떠날 것을 허락했다. 지금 당장 병력을 이끌고 서주로 갈 것이다. 하지만 형님, 지금 한밤중입니다. 안우!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그동안 밭에서 농사를 짓고 조조 앞에서 온갖 바보짓을 한 것은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그간 조조의 감시를 받으며 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찌 서두르지 않겠느냐? 형님, 그렇게 기쁜 뜻이 계셨군요. 그냥 무섭다. 아니, 어쩜 그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인 거요? 내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다. 조롱에 갇힌 새가 창공을 날고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대하로 헤엄친다. 조조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자, 서둘러라! 유비는 마침내 조조의 품에서 벗어났다. 조조를 방심케 하고 5만의 병력을 빌리는 데 성공한 유비는 맹렬한 속도로 서주를 향해 행군하고 있었다. 초롱에 갇혀있던 새가 마침내 푸른 하늘을 향해 날개짓을 시작한 것이다. 아, 형! 좀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시간 없다, 장비! 한 시라도 빨리 서주에 도착해야 한다! 형님! 허도를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놓으셔도 될 듯 합니다. 모르는 소리 말! 조조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게 속은 것을 알면 곧바로 추격병을 보낼 것이다. 어서 서둘러 이돼! 그리고 다음 날 조조의 참모들은 유비가 허도를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이들을 대피해서 무사 곽가가 다급히 조조를 찾았다. 승상, 유비를 서주로 보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네. 5만이나 되는 병력까지 빌려주시고요. 원수를 친다기에 그리하라고 했다. 그게 뭐 잘못됐나? 승상,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뭐?
곽가, 내가 자네를 아무리 아껴도 그렇지 말이 좀 심한 거 아닌가? 조조의 젊은 모사 곽가, 이제 겨우 20대의 나이였지만 조조는 그를 순욱 이상으로 총애하고 있었다. 승상, 유비는 벌써 전 군을 이끌고 어젯밤 허도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데? 유비는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승상은 유비에게 속으신 겁니다. 놈의 바보 연기에 철저하게 농락당하신 겁니다. 유비 이놈이 날 속였단 말이지. 허지야! 허지야! 어떠셨습니까, 승상? 허지야, 지금 즉시 철기 500을 이끌고 유비를 추격해! 놈을 반드시 허도로 다시 데려오도록! 예! 승상! 전이가 전사한 후 조조의 새로운 호위대장이 된 맹장 허저.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조적은 최강의 용사였지만 다소 모자란 행동 때문에 동료들에게 호치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다. 호치란 바보 호랑이란 뜻이다. 정지! 유황수군! 행군을 멈추시오! 정지! 허저의 철기병들은 단숨에 유비의 행렬을 따라잡았다. 허주 아닌가? 그대가 여긴 어쩐 일이오? 유황수, 지금 즉시 허도로 회군하라는 승성의 명입니다. 이보게 허저, 자넨 장수라는 자가 군율의 기본도 모르는가? 예? 난 승상뿐 아니라 천자 폐하의 칭병을 받들어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야. 자네 생각에 승상이 높은가 천자 폐하가 높은가? 천자 폐하가 높은데요. 그런데 어찌 조승상이 천자의 명을 받은 군대를 되돌리란 반인가? 안 그런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칭명을 받은 군대는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은 법. 자네는 한 번 떠난 화살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라. 아니요. 그건 힘들죠. 그러니 이만 돌아가도록 하기. 그래도 정 승복을 못하겠다면은 여기 내 두 아우를 힘으로 굴복시켜보게. 그럼 내 자네를 따르겠네. 형, 나 불렀어. 무슨 일입니까, 형님? 어떤가? 한번 해볼 텐가? 안녕하세요. 자네도 잘 가게. 허전은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갔다. 보고를 받은 조전은 어금니를 깨물며 이를 갈고 있었다. 유비, 이번엔 니놈이 이겼을지 모르나, 하지만 다음번엔 내 반드시 이 빚을 갚아주마. 한편 회남에서 천자를 사칭하던 원술은 급속한 쇠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 거듭되는 폭정과 부은에 넘치는 향락으로 국권은 바닥났고 백성들은 등을 돌렸다. 원소는 결국 성난 민심을 견디지 못하고 형인 원소에게로 도망치기로 결정했다. 기주까지는 먼 길이다. 어서들 서둘러라. 수많은 금은 재벌을 마차에 싣고 신하와 궁녀들을 거느린 채 가짜 천자 원소는 피난을 떠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행렬을 유비의 군대가 급습한다. 역적 원수를 쫓아내라! 장군! 진격! 무험한 놈! 아니, 자리나 짜서 팔던 천한 놈이 감히 천자의 곁 덤벼들어! 뭣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쳐라! 천을 어지럽힌 원수의 무리든 내 칼을 받아라! 일격 필살! 그동안 가짜 천자들 하느라 고생 많았다. 니들은 오늘 다 죽었어. 연락복다! 원술의 군대는 대패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원술은 겨우 조카 한 명만을 거느린 채
산속으로 몸을 피했다. 여기까지 다 어디냐? 배야, 아무래도 길을 잃은 듯 하옵니다. 신고 있던 신발도 잃어버린 채 맨발로 산속을 헤매는 가짜 천자 원술의 행색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목이 마르구나. 어디 갔어? 물을 좀 구해오느라. 기왕이면 꿀물로. 예, 폐하. 마침 그때 산속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다.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빰빠밤. 네가 울면 무지개 허못에 비가 온다. 비바람. 거기 뭐라? 거기 있는 백성은 듣거라. 아, 뭐랴? 응? 여기 계신 분은 바로 천자 폐하시다. 어서 가서 꿀물을 대령하거라. 뭐여, 개가라나게 미친 거여? 꿀물 없으면 개뿔 꿀물을 찾아와 여기서. 내 이름! 배 앞에서 무험하구나! 어이구, 그러면 그분이 뭐 진짜 천자라는 게야? 그렇다! 에이, 내가 보기에 가짜인데 뭘 그리야. 저런 저거 가짜 천자 원술 아니야. 원술? 이놈! 너 이거 이제 밭이나 가로대고 있는 놈이 어디서 감히 짐의 이름을 입에 담느냐? 짐같은 소리하고 앉았다. 아이고, 개나다. 댁은 그런 짐이 아니고 만 백성의 짐이여, 짐. 연물에 하려고 뭐. 너 이놈, 너 당장 가서 꿀물을 대령하지 못할까? 뭐라는 게, 아까부터 정신 못 차리고. 아니, 그래요? 꿀물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물이 있긴 있네. 이 물, 이거. 뭘 하고 있는 짓이냐, 저거. 에? 보시다시피지, 뭘. 자, 목말르면은, 이거라도, 그렇지, 이거라도 드셔. 아니, 어찌죠? 아이고, 약이 많다고 그래. 아니, 내 이놈! 아니, 폐야! 왜 그래? 폐야! 안 됐을 게야? 누나구나. 정말로 원통한다. 아이, 배야! 배야! 민심의 차디찬 냉소 앞에 가짜 천자 원술은 피를 토하며 비참하게 죽어갔다. 때는 건한 4년. 서기로는 199년 6월의 어느 오후였다. 유비는 마침내 조조의 품에서 벗어나 서주성으로 돌아왔다. 서주의 백성들은 열렬한 환호로 유비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백성들의 뜨거운 환영에도 불구하고 유비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형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무척 안 좋아 뵙니다. 조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구나. 조조 때문에요? 조조는 계산이 분명한 인간이다. 내게 속은 것을 알았으니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서주로 공격해 올 것이야. 아이, 형님, 소심하게 왜 그래요? 걱정 말아요. 조조가 쳐들어오면요, 제가 아주 박살을 내버릴게요. 조조는 우리가 맞설 만한 상대가 아니다. 여포도 그랬고 원술도 그랬고 조조와 대적한 자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조조에 대한 유비의 공포심은 날로 커져만 갔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도. 저, 형님! 무슨 일이 관우? 왜 날 울렸냐? 조조가 쳐들어온 거냐? 그런 거냐? 아니, 저,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출출해서 라면을 좀 끓였는데 혹시 드실 건가 해서. 아, 그런 거였어? 예. 난 됐어. 너나 먹어.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도. 아이고, 요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변비까지 온 모양이로군. 안에 누구 있어요? 형님이요? 왜 우리 장비? 조조가 쳐들어왔니? 아니, 그런 거니? 아니, 난 그냥 안에 사람 있나 놓고 한 거예요. 그런 거였니?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바지가 좀 몰려! 아우, 더러워! 아우, 흘렸어! 아우! 조조 노이로제에 걸린 유비를 보다 못한 신하 한 명이 조언을 했다. 주군, 조조가 그렇게 두려우시다면 하북의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지금 천하에 조조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원소뿐입니다. 그걸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하지만 난 원소의 동생인 원수를 멸망시킨 사람이야. 무슨 면목으로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겠나? 그럼 정성자 강자, 정성강 선생을 찾아가 보시죠. 정성강? 원소가 존경에 마지 않는 대학자이십니다. 마침 이곳 서주 땅에 머물고 계시니 그분께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분이 날 도와주실까? 평소 주군을 몹시 존경한다고 들었습니다. 주군의 부탁이라면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대에 손꼽히는 석학이자 지식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현인 정성강. 그는 젊은 시절 마융이란 학자에게 학문을 사사받았는데 스승인 마융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 전해진다. 모두들 다 출석했느냐? 예, 스승님.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노라. 기생들은 입장하거라. 마융은 제자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 강의실에 기생들을 불러들여 춤을 추게 했다. 학문도 학문이지만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기생들은 댄스를 시작해! 그러나 오직 정성강만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책에만 매달렸다.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그리고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To work hard is the best way to success.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성공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는 이렇게 평생을 학문에만 매진한 선비 중에 선비였는데 유비는 바로 이 정성강에게 간절한 도움을 청한다. 평소 존경에 마지 않던 유비님의 부탁인데 제가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원수에게 편지를 한 통 써주십시오. 조조를 견제해달라고요. 아, 예. 저 또한 조조를 증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일이라면 앞장서 나서야죠.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소는 저와는 교분이 두텁습니다. 제 편지 한 통이면 하북의 백만 대군이 일어설 것입니다. 유부님께서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비는 비로소 한시름을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유비를 방문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나무관세음보사. 아니, 스님, 아,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아, 전국을 돌며 수행을 하던 중에 유비님 생각이 났어. 이렇게 한번 찾아왔다. 그런 생각을 마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나무관세음보살. 아니, 그런데 저 스님, 누가 생일입니까? 아, 왜 계속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시는지요? 아, 내일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 축하도 할 겸 불러봤다. 그런 생활 저는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힘들 때마다 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 유비님은 많이 여유인 것 같습니다. 뭐 그간 힘든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실은 이러저러한 연유로 조조와 원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가 언제 보복을 해올지 몰라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지요. 그래, 고민이 무척 많으셨나 봅니다. 이 서주성을 어떻게 하면 조조에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이 늘 고민입니다. 유민님, 일찍이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라, 이래 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서주성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승부에 매달리지 마시라는 그런 조언을 전드립니다. 아,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이슬람의 금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만족의 열쇠다. 참고 견디면은 만족스러운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라,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명심하겠습니다. 김수환 주기원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지금 유비님은 조조보다 먼저 스스로를 이겨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스님은 이 종교를 가리지 않고 좋은 말씀을 많이도 알고 계십니다. 종교라 하는 것은 인간이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은 저는 종교를 가리지 않고 다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스님. 그럼 유비님, 저는 그럼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벌써 가시게요? 아니, 좀 더 계시다 가시지요. 오늘 저 소녀시대 콘서트 있어요. 가봐야 된다. 아니, 스님도 소녀시대 팬이십니까? 저는 소녀시대를 믿습니다. 원더걸스도 믿습니다. 그리고 21도 믿습니다. 저는 걸그룹을 가리지 않고 다 믿습니다. 어떤 걸그룹을 좋아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아하느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시라는 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 땅 업성. 이곳은 하북 사계주의 지배자이자 조조마저도 두려워하는 최강의 실력자 원서의 근거지다. 지금 업성의 대회의실엔 원소 휘하의 기라성 같은 제장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다들 모였는가? 예, 주군. 유비를 도와 조조를 치라는 정성강 선생의 편지를 받았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대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먼저 일어선 인물은 하북당 최고의 천재라 불리우는 전풍. 최근 계속된 전쟁으로 국고는 줄어들고 백성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보다는 내체를 다지면서 참고 기다릴 때입니다. 조조의 허도 정권은 그 기반에 취약합니다. 3년 안에 반드시 스스로 내부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전에 조조와 싸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풍, 그럼 자네 생각은 전쟁의 반대란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주군, 저는 전풍과 생각이 다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인물은 원소 휘하의 또 다른 걸출한 인물 신배다. 공손차를 격퇴하고 지금 우리 군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군량은 넉넉하고 병마는 갑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우리가 왜 조조 따위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병법도 이르기를 그 기세가 강할 때 적을 치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적의 내분을 기다리자는 전풍의 의견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한가한 주장이옵니다. 지금이야말로 조조를 제압하고 중원으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엔 조조의 순욱과 비견된다는 또 다른 천재 저수가 일어섰다. 지금 신배의 주장은 듣기엔 용맹스러워도 지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옛말에 이르기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하고 만용은 화를 부른다 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조조는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제압하며 천하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조조 또한 신출 기물의 지략가이며 병사는 강하고 사기는 충만합니다. 지금의 이런 조조와 맞서는 것이야말로 크나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조조! 듣자 듣자 하니 못하는 말이었구야. 지금 일어선 인물은 원소군의 핵심 참모 곽도. 못하는 말이 없다니. 그댄 지금 조조를 찬양하고 우리 군대를 깎아내리는 것인가?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내가 보기엔 조조에게 갑을 먹은 것 같은데. 그렇소. 난 조조가 두렵소. 섣부른 만영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릴까봐 두렵고 겁이 나서 못 견디겠소. 이번엔 다시 신배가 일어선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일국의 신하라는 자가 자국을 비하하고 적의 수장을 찬양하고 있어. 저수! 그대의 색깔은 대체 무엇이오? 혹시 조조빠니오? 자리를 박차고 전풍이 일어선다. 또 그놈의 지긋지긋한 색깔로니까! 같은 죽은 밑에서 한솥밥을 먹는 동재끼네! 그게 할 소리냐! 당신들이 의심받을 짓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나라가 어찌될지 걱정돼서 그런다! 그렇게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왜 자식들은 군대를 안 보내는 건데? 뭐가 좋다! 너는 가라! 원소에겐 조조 못지않은 우수한 인재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이들은 주류와 비주류, 계파와 계파로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고 다툼이 그치지 않았는데 더 큰 문제는 원소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이들의 싸움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해먹었잖아! 이제 그만 물러나! 물러나라니! 같은 동지끼리 그것이 할 소린가? 이들 실세들 몇몇이 나라를 젖먹고 있어! 이리 반성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존벌레냐? 어? 나라를 젖먹기 뭘 젖먹어! 그렇게 걱정되면은 나쁜 탤런이라도 갖다 놓든 거! 나쁜 탤런이라도 되겠냐? 디디티를 확 뿌려야지! 뭐야! 그냥 뿌려야! 사약을 내야! 죽은!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어찌 하실 겁니까? 글쎄... 주군! 결단을 내리십시오. 조조를 치실 겁니까? 글쎄... 사세 삼공의 명문 출신으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본 적 없는 진골 중에 진골 원소. 그의 치명적인 약점은 결정적인 순간 결단을 주저하고 오판을 한다는 것이다. 빨리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주군! 칠 거지요, 주군! 자! 모두들 조용하시오! 조용! 조용! 내 생각엔 말이지. 정성강 선생이 나한테 나쁜 일을 권하진 않았을 것이야. 하북 사계주의 정병 백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그럼, 치실 것입니까? 그렇다, 조조와 싸울 것이다. 그것이 민심이고 하늘의 뜻이다! 하북의 군대는 그 질과 양에서 여타의 제후들과 그 수준을 달리한다. 총병력 30만, 그 밖에 무수한 기계화 병단이 허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곧바로 조조에게 전해졌다. 뭐냐. 지끈지끈
아, 이놈의 편통 때문에 아주 못 살겠구만. 조조는 만성적인 편두통에 시달려왔다. 그날도 그는 머리를 감싸고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순욱이 조조의 집무실로 뛰어들었다. 충성! 아, 머리. 아, 그래. 무슨 일인가, 순욱. 아, 원수가 드디어 우리에게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뭐시,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군. 자, 이걸 보시죠. 어? 이게 뭔가? 토조 경문입니다. 토조 경문? 승상을 토벌하겠다며 원수가 전국 방방곡곡에 띄운 경문입니다. 듣건대 나라의 어지러움을 틈타 이를 취하는 것은 간신이요, 나라의 위태로움에 몸을 바치는 것은 충신이라 하였다. 조조의 하라비 조등은 그 죄악이 십상시에 버금가는 환관이었으며, 조조의 아비 조승은 본시 하오씨로서 조등의 양자가 되어 돈으로 벼슬을 사고 권문에 아첨하였다. 이런 내시 가문의 추한씨인 조조는 간사함과 교활함으로 난을 일으키고 권력을 이용하여 청하의 선비들을 초계같이 죽이고 임금을 협박하여 왕실을 농락하였다. 나 원소는 이제 한씨의 명을 받들어 분연히 떨쳐 일어났도다. 천하의 충신 열사들이여, 모두 함께 일어나 역적 조절을 타도하자. 글 한번 잘 썼구만. 두통이 싹 하실 정도야. 대체 어떤 놈이 쓴 것이야? 원소의 부하 진림이란 자가 썼다 하옵니다. 얘부터 글 잘하는 놈치고 쌈 잘하는 놈 없다 했다. 내 이놈을 박살내고 말리. 순욱, 지금 즉시 전군에 비상령을 선포하라. 예, 승성. 아, 머리야. 이놈의 두통 때문에 아주 미치겠구먼. 승성, 또 머리가 아프십니까? 대체 이놈의 편두통은 왜 낫질 않는지 모르겠어. 듣자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두통에 자주 시달린다고 합니다. 아, 머리야. 저처럼 승상의 머리가 너무 좋은 탓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긴 뭐 내 머리가 좀 우수하긴. 머리야. 아우, 나 왜 이렇게 머리 아파? 선배님, 머리가 이렇게 아파요. Oh, I got a headache. 난 일주일째 머리가 아파. 그래요, 저 계속 아프시다, 이 머리가. 아니, 패시들은 왜 끼어들고 있는 거야? 저 한심한 놈들. 에라이 놈들. 조조와 원소, 당대 두 실력자가 마침내 천하의 패권을 놓고 일전을 벌이려 하고 있었다. 원소가 이끄는 하복의 30만 대군은 허덜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고, 조조 또한 이에 맞서 20만의 정예 병력으로 원소를 마중하고 있었다. 전군 진격! 천하를 어지럽히는 역적 조조를 타도하자! 혈통만 믿고 설쳐대는 원소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전군 진격! 양군은 장장 80리에 걸쳐 진영을 설치하고 여양 방면에서 대치했다. 그런데 개전초에 그 무서운 기세와 달리 싸움은 지루한 장기전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양쪽의 실력이 너무 팽팽한 백중세였기 때문이다. 함부로 공격하지 마라! 괜히 조조의 함정에 걸려들 수도 있다! 최대한 수비에 치중하면서 카운터펀치를 노려라! 조조 역시 쉽사리 덤비지 못한다. 하북군은 지금까지 상대했던 다른 군대와는 그 수준이 다른, 섣불리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난 1976년 6월 26일 일본의 부도칸 체육관에선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당대 최강의 권투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와
역시나 무적을 자랑하는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가 맞붙었던 것이죠. 복싱이냐 레슬링이냐 지구촌은 이 시대의 대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 경기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경기 내내 링 바닥에 누워 허우적거린 이노키와 역시 경기 내내 어설픈 발길질만 휘두른 알리의 경기는 팬들로부터 니들 지금 쇼하냐는 비난만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두 선수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요. 레슬링과 복싱이라는 이질적인 대결에서 괜히 섣불리 덤벼들었다 일격을 당하느니 안전하게 수비만 하면서 망신은 피하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리고 지금 조조와 원소의 대결이 바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조조! 컴온! 어디 한번 들어와 보시지! 원소! 너야말로 컴온이다!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 잼만 날리다 끝난 권투 경기처럼 볼만 돌리다 끝난 축구 시합처럼 조조와 원소의 대결은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유, 요걸 그냥... 아유, 진짜 그냥 확! 아유, 정말 나야말로 진짜 이걸 그냥 확 진짜... 쳐봐! 쳐봐! 자신 있으면 쳐보라고! 아, 네가 먼저 쳐! 네가 먼저 쳐봐! 쳐보라고! 내가 먼저 치라고 그랬거든! 따라하지 마라! 응? 내가 먼저 얼굴 내밀었거든! 네가 따라했거든? 아니거든. 내가 먼저 치라 그랬거든. 아이고 그러세요? 잘났거든요. 나 잘난 지 인제 알았어요. 인제 알았거든요. 야. 조조 원소 니들 그만하고 그냥 집에 가라. 얼른 집에 가. 이 한치만 그냥 저 아저씨 뭐야? 재수 없다. 아이 아저씨 남의 일 상관 말고 아저씨는 아저씨나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세계의 대결은 그렇게 싱겁게 막을 내렸다. 허도로 돌아온 조조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두 모사 순욱, 곽가와 자리를 함께했다. 순욱, 곽가. 역시 원소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 섣불리 덤볐다간 큰코 다치겠어. 그건 원소도 마찬가지 심정일 겁니다, 성상. 당분간 원소와는 이렇게 팽팽한 대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승상, 이럴 땐 먼저 어느 한쪽에서 힘의 균형을 깨뜨려야 합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 곽가? 양쪽의 실력이 엇비슷할 때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적을 압도하는 것. 둘째는 적이 스스로 내분을 일으켜 힘이 빠지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럼 셋째는 뭔가? 외부의 힘을 빌려 우리 힘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죠. 지금 천하의 승상과 원소의 세력에 맞설 만한 자는 형주의 유표뿐입니다. 만약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우리 힘은 두 배로 늘고 균형은 깨질 것입니다. 그런데 유표가 우리와 손을 잡을까? 유능한 외교관을 형주에 파견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예, 저 역시 이 곽가와 토씨 하나까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훌륭한 외교 전술은 그 어떤 무기보다 전쟁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유표를 설득할 만한 그런 인물이 있겠는가? 유표는 워낙 고지식한 인간이라 이름 있는 명사들과 사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자들 중에서 인재를 한번 찾아보시죠. 북해 태수 공융이라는 인물이 있다. 공자의 후손인 그는 얼마 전 장군으로 임명된 후 허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조조의 승상부를 방문했다. 승상, 형주의 유표를 설득할 인재를 찾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마땅히 눈에 띄는 인물이었구만. 제가 한 사람 추천해도 될까요? 그대가? 그래, 어떤 인물인가? 예형이라는 선비입니다. 예형? 옆집에 사는 인연으로 알게 된 인물이온데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그 재주와 학문이 하늘을 놀래킬 만한 대천재입니다. 오, 그래?
어릴 적부터 지금껏 글공부만을 해서 성품 또한 순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입이 좀 험하고 거칩니다. 그 때문에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는 기인입니다. 오호, 이거 얼핏 이해가 안 가는구만. 응? 순진한 성품인데 입이 험하다니. 굉장한 모순인 걸 보시면 알 겁니다. 궁금하구만. 그래, 어디 한번 불러보게. 처음 만나면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하, 걱정 말게. 그 천재라면 어느 정도 기행점은 있어야 하는 법 아닌가. 어서 그 예영이란 자를 만나보세요. 그로부터 며칠 후 조조와 그의 측근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예형이 등장했다. 안녕하세요, 승상. 예형입니다. 자네 소문은 익히 들었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구만. 글쎄요, 저는 뭐 별로 안 반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가우니 다행이네요. 이 친구 이거 아주 유머 감각이 있구만. 이보게, 예형. 내가 자네를 그 왜 불렀는지 알고 있나? 글쎄요, 저보고 혹시 역적지를 지키려고 부른 건 아니시겠죠? 이보게, 예형! 생상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인가? 쩍쩍쩍 치지매매! 그 불이 조심하게! 아니, 승상, 저분은 누구십니까? 내 든든한 오른팔, 순욱이라고 하네. 순욱, 그 인간 쓰레기. 이거 쓰레기! 인간 쓰레기! 말이 저게 진짜 느낌! 거침없는 예형의 입놀림에 조조의 측근들은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예형! 그 말이 좀 지나치구만. 순욱이 인간 쓰레기란. 그는 내가 장자방이라고 칭한 둘도 없는 인재라네. 승상 눈엔 그렇게 보이시나 보죠. 어? 제 눈엔 그저 분리수거 기다리는 쓰레기 보이네요. 말을 다 했어? 개살 깔고. 이봐, 순욱. 진정하게. 화내면 지는 거야. 이보게, 예형. 그럼 여기 곽가라는 친구는 어떤. 곽가? 그 듣보잡은 누군데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그 잡남은 누구냐고. 뭐야? 곽가. 자네도 진정하게. 저런 놈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돼. 좋아, 예형. 그럼 하나만 더 묻자. 나는 어떤가? 오, 승상이요. 듣고 싶으신가요? 아, 그래, 듣고 싶네. 얘기를 해보게. 그럼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뿅. 이런 미친... 야, 너 일로 와! 승상, 이런 페이스에 말리지 마십시오! 말하면 지는 겁니다! 말리지 마! 최대 숙적 원서를 제압하기 위해 조조는 본격적인 외교전에 돌입했다. 형주의 유표와 군사 동맹을 맺고 원서를 압박하겠다는 조조의 원대한 계획은 그러나 시작부터 엉뚱하게 틀어지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천재 예형이다. 승상! 어째서 저런 놈을 그냥 놔두십니까? 깍둑썰기로 단칼 피워버리십시오! 승상! 저도 어지간하면 참겠습니다만 살다 저런 네 가지 없는 인간은 처음 봅니다. 내 말이 준우, 저런 사가지 아까 둘 다 진정해라. 여기서 화를 내면 우리가 지는 것이야. 형주의 유표에게 보낼 사신으로 조조는 선비 예형을 추천받았다. 20대 어린 나이로 학문의 정수를 모조리 통달했다는 IQ 200의 괴짜 천재 예형. 그러나 그는 지금 거친 입담으로 조조와 그의 부하들을 무자비하게 씹어대고 있었다. 승상 밑에 쓰레기들이 화가 많이 난 모양이군요. 자네 말이 좀 심하구만. 이들은 모두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백성들의 삶을 편안케 한 천하의 인재들이야. 저들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백성들을 편케 했다고요, 승상?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넘고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이 되면 뭐합니까?
청소년들은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부모들은 등록금에 허리가 휘고 대학생들은 일자리에 절망하고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금에 빚을 내고 노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학생들이 가장 불행한 나라 세계 1위. 이게 지금 자랑할 일인가요? 뭐야? 이 와중에 돈 있는 자들은 은행 돈을 빼돌리고 그걸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낙하산 인사의 뇌물 비리로 백성들 가슴에 못을 박고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백성들을 평쾌한 인재들이라고요.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예형의 거침없는 비판 앞에 좌죽은 아연실색. 천하의 조조마저도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보다 못한 순욱과 곽가가 나선다. 예형! 그러는 여러분 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그리도 이빨은 개소리를 하고 난리냐? 내 입으로 이런 말 해도 될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 아래 학문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천지 간의 이치에 밝지 않은 것이 없죠. 한마디로 천재라고나 할까요? 뭐야? 천재? 그래, 좋다, 예형. 그럼 내 놈이 얼마나 대단한지 테스트를 해보겠다. 얼마든지. 야구선수, 판사, 요리사 셋 중에 제일 큰 모자를 쓰는 사람은 누구냐? 야, 머리가 제일 큰 사람. 하느님이 화가 났다는 세 글자로 줄이면? 신발끈.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돈의 외동딸은? 어머니. 최주가 키우는 개 이름은? 지우개. 터미네이터가 먹는 치킨 이름은? 윙, 치킨. 윙, 치킨. 흥부가 자식을 20명 낳았다는 세 글자로 흥부짱! 흥부짱! 아라비아 숫자에서 0하고 9를 빼면 어찌 되냐? 야, 당연히 0구.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진술 나오나 그래? 예, 형. 과연 대단한 재능이구나. 부끄럽사옵니다. 그렇게 재주가 많으니 음률도 다를 줄 알겠지. 예,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 내일은 조정에서 대연회가 있는 날이다.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음악을 연주하거라. 할 수 있겠지? 하나만 해야죠. 조조는 예형에게 궁중연회에서 악기를 연주하라는 명을 내렸다. 도저히 말로는 당할 수 없자 그에게 수모를 주려는 심술을 부린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조조를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파티가 시작됐다. 자리가 자리니만큼 모두가 격식을 차리고 예복을 갖춰 입었는데 예형은 남루한 옷차림 그대로 연회장에 들어선다. 조조의 부하들이 벌떼처럼 떠들어댔다. 아니, 저런 아니, 예형! 넌 예의도 없느냐? 옷 꼬라지가 그게 뭐냐, 거지같이! 이런 조정의 법도도 모르는 놈! 그러고도 네가 선비냐? 그래, 노숙자도 아니고 말이야. 제 옷이 그렇게 보기 흉한가요? 흉해. 그럼 할 수 없죠. 아니, 얘 뭐해? 너 뭐하네? 예형은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고 어느새 새빨간 알몸이 됐다. 만당에 모인 사람들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고 조조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예형!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뭐하긴요. 제 옷이 하도 흉하다길래 벗어버린 거죠. 제 몸매 좋죠. 당장 옷을 입지 못할까? 이 천하의 무례한 놈. 승상,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질문이라니. 백성을 기만하고 하늘을 속이는 승상의 무례와 사람들 앞에 알몸을 드러낸 제 무례와 어느 쪽이 더 무례할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전세 난으로 하루하루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높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파티나 열고 있습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떠들면 뭐합니까? 실천은 안 하고 자기들 배불리에게만 바쁜데 저기 저 장관님은 부동산 투기로 유명한 분이시고 저기 조부는 자식 사랑에 위장 전입을 몇 번씩 하신 분이시고 다들 즐거우신가요? 세상이 마냥 행복하신가요? 좌중은 예형 단 한 사람에게 압도당하고 있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독소를 뿜어내는 예형의 모습은
실로 하늘이 내린 위대한 광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이제부터 색소폰 연주를 하겠습니다. 부디 아름다운 음악으로 귀를 씻고 마음을 씻고 욕심을 씻고 백성을 생각하는 선한 인간들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며칠 후 예형은 조조의 명에 따라 형주의 유표에게 사진으로 보내졌다. 승상아, 저런 무리한 인간을 왜 죽이지 않으신 겁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대신 유표가 처리해 줄 것이야. 예? 이복의 순옥, 저런 미친 선비를 굳이 내 손으로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저놈은 유표 앞에서도 첫 따위 망발을 또 짓거릴 것이고 참지 못한 유표가 내 대신 처리해 줄 것이야. 그로부터 얼마 후 조조의 예상대로 예형은 결국 유표의 부하 황조에게 죽임을 당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유표가 결국 놈을 죽인 건가? 아닙니다. 유표는 예형의 독설을 꾹꾹 참아내면서 그를 자신의 부하인 황조에게 보냈습니다. 유표가 내 흉내를 냈구만. 하지만 황조는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슈렉이라고 비웃는 예형을 단칼에 그냥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예형, 어리석은 놈. 자고로 선비란 자들의 약점은 바로 저런 터무니없는 반골 기질에 있어. 대안도 없으면서 비판만 해대는 하찮은 것들. 위대한 독설가, 괴짜 천재 예형의 시신은 청주 땅 앵무주란 곳에 묻혔다. 후세의 시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전해진다. 황조, 못난 자가 못난 짓을 했구나. 예형의 목이 강변에 떨어졌도다. 풀푸른 앵무주 돌아서 지나가니 무정한 강물은 흘러 가는구나.